이제 503쪽 25장입니다. 제왈 군자 파하고 문이오 약지이래면 역하이 불반의 분전 야근 요야오 반은 폐야람 군자학 요키바꾸로 어문의 무불고요 수요키요고로 기동이 필이래니 여차즉하이 불패여 도의람 청자왈 박하거무니오 이불약지이래면 필지여 한마니니 박하의요 우능수레이 유어규구즉 역하이 불반도의람 저 위에 보면은 지어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의 뜻을 두자. 근데 도의 뜻을 둔다는 것은 도를 행하자 그 말인데 그 도를 담아놓은 그 그릇이 글이잖아요, 글. 근데 그 글이 한두 군데 적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군자 박하거무니 여러 가지 글로 쓰여 있는 데서 해박하게 다 배워, 이치를 배워. 근데 배우기만 하고 약지이래면 그 예로서 요약을 하지 않으면 예로 요약한다는 말은 실천 가능한 쪽으로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 박하거문이요 글로 뒤 글로 써 있는 글에서 해박하게 다 공부를 하고 예로서 요약을 한다면 또한 그 불판 이게 안이불자가 아니지요, 그죠? 안이불자인데 이불자가 아니지, 그죠? 일반적인 글자가 이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도에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이 불자는 행동까지 딸려올 때이 불자를 쓴다 했죠. 결국에는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약은 요야오. 약자는 요약한다 할때 요약할 요자고 반은 폐하니 벗어나는 거죠. 군자 학요키 밖으로 군자가 배울 때그 넓게 배우고자 하기 때문에 글에 있어서 무불 살펴보지 않는 글이 없고 수요키요으로 그 요점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기통이 필이래니 그 행동이 반드시 예로서 하니 예에 맞게끔 행동하니 여차지 가히 불패어 도이라 이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청자왈 박하거문이요 이 불약지이래면 필지어 한마니니 정자 말씀에 글에는 해박하지만 예로서 요약을 하지 못하면 반드시 한만한 데에 이르는다. 한만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는 땀만 흘리고 만자는 이게 사실은 한만은 쓰잘데없다는 얘기 결국에는 써먹을 데가 없는 데에 이르게 되고 박학의요 난리 배우고 또 예로서 지켜나갈 수 있으면 유어 규구 그래서 규구는 법도 법칙 법칙으로 말미암아 나가면 역하이 불반도이라 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결국에는 해박하게 공부하는 것은 그 이치를 깨우쳐서 실천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배운다 이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근사예요, 근사. 근사로 들어보셨죠?